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순옥 선생님.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교수직에서 퇴임하셨다면서요? 네, 네. 8월 31일자로 네. 퇴임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문 들은 겁니다. 정부 포상도 받으셨죠? 그건 뭐 다 주는 거니까요. 아이고. 아, 그래 저기 퇴임하신 후로는 그 여가 생활 이런 쪽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일도 많으셨죠?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한 지 얼마 안 되고 네네. 여가 생활이라는 것보다 제가 이제 저 수어를 배우거든요. 수화. 그래서 그 수화 배우던 거 지금 며칠 안 됐지만 네. 계속 배우고요. 네. 또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네. 저 지금 소고춤도 추고 있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네. 제 좋아하는 춤과 노래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가는. 그러면 예. 가끔 아니 정기적으로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나요? 이제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지금 올라오려고 네. 원래 퇴임을 하면 네. 한 반은 서울에서 반은 대구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네. 예예. 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교수님 대학 시절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시절에는 네, 네. 너무 바쁘셨잖아요. 네 많이 바쁘죠. 돌아보시면 네. 지금 감회가 어떠세요? 글쎄 바쁜 가운데도 또 제가 그 여러 가지 짬짬이 네. 제가 또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좀 해가지고 네. 좀 의사치고는 좀 남다른 그런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있어요. 아 그거 자랑 좀 하셔야죠. 그럼 몇 가지라도. 아 저는 그 사회복지학과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네.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끝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고요. 또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이 있습니다. 아직 저 실습을 안 해가지고. 그 외에도 또 그 저기 어린이 그 동화 이렇게 구연, 동화 구연사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수화를 해서 기초반부터 지금 이제 고급반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여러 자격증들에 도전을 하셔서 결국은 이 사회에다가 또 우리 이웃에다가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빛나게 그렇죠. 어떤 보람 예예. 있게 같이 있게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평소 우리 저 최순옥 선생님께서 우리 전통에 대해서 우리 전통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좀 소중하다 싶은 그런 쪽은 어느 쪽이셨어요? 아 저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전통하면 음악, 그 다음에 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새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걸 잘 안 가르치고 또 뭐 방송이나 이런 데도 좀 많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아주 바쁜 가운데도 그 좀 한국 춤이 첫째는 추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외국 학회 나가면 소아외과는 그 여러 나라 그 소아외과 의사들이 그 나라별로 자기들 장기 자랑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생각에 다른 거보다도 뭐 우리 한국 뭐 요새 뭐 말춤이니 뭐 이런 것도 쌓여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이제 전통 그 노래 특히 아리랑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주면 아리랑은 다 알거든요. 근데 아리랑은 이제 우리나라 아리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한두 개만 해줘도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저한테 빠집니다. 예예. 예. 그 횟수도 한두 번이 아니시죠? 지금 얼마나 기억나시는 게? 저는 제일 먼저 이게 국제적으로 조금 제 이 아리랑이 알려진 게 89년도에 아직 우리나라 헝가리하고 이제 국가 교류가 안 돼 있을 때 제가 유럽 그 소아외과 하키르가 헝가리에서 열렸어요. 빼치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이제 나라별로 노래를 하는데 그때 동양 사람들은 솔직히 한국에는 저하고 저를 따라간 남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 하나 있었지 일본 사람도 하나 중국 사람도 없을 때 거기가 아직 안 알려졌을 때 갔는데 그때가 이제 88년 그 우리 올림픽 끝나고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첫 번에 무슨 노래를 할까 뭐 이러다가 옛날에 뭐 일본 사람도 알고 세계적으로 좀 뭐 알려진 노래가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그래서 그 노래를 이게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다 설명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손수건 빨리 내놔 얼른 그러고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너희들 그 88 올림픽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아리랑을 너희들 다 알 것이다 이러면서 아리랑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손수건으로 춤을 췄더니 나중에 거기 모인 세계 그 특히 그 동구권 우리하고 그 저기 뭐야 이 교섭이 없었던 뭐 저기 동독이니 뭐 저기 소련이니 못 봤던 저희들이 그런 그 소위 얘기하는 공산주의권에 그 서양외과 의사들이 뭐 물론 전 세계적으로 왔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 보고 프로페셔널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 모이니까 제가 뭐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한테 다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아 이게 아리랑 이게 한국의 그 고유한 음악이 정말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5년 이후에는 방콕에 가가지고 제가 신 아리랑을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6년도에 이제 일본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방콕에 왔던 소아외과 그 참석했던 그 외국 사람들이 또 일본에 와가지고 다 저를 보더니 뭐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학회에 가면 그 나라의 이제 고유의 노래나 뭐 놀이 같은 거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저를 불러내가지고 제가 그때도 뭐 아리랑은 아니지만 그 이제 함양 그 뭐죠 그 저 에이야 에이야 예 에이야 에이 그걸 불렀더니 뭐 다들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스페인 학회에 갔는데 스페인 사람들도 공연하다가 갑자기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일본에 이제 참석했던 네덜란드 딱타가 제 거기 참석한 걸 보고 그 운영진에 제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나가가지고 또 신아리랑을 불러. 학회 때마다 선생님 한국 대표로 한국 가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 학회 이제 그렇게 갔다가 이제 제 안 가면 사람들이 그 저기 닥터 최 왜 안 왔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면에서는 제 노래에 이거를 네. 조금 아무튼 국기 봅니다. 선양을 하셨잖아요. 아무튼 우리 예, 예, 아리랑과 춤으로 국기 선양을 좀 하고 또 이제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소아 그 태평양 소아외과학회나 이렇게 모였을 때 네. 이제 노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의 노래를 하지만 저희는 딴 사람은 노래는 하는데 제가 그 노래에 맞게 이제 춤을 이제 뭐 꼭 뭐 어떤 장식이 있는 게 이런 복장으로 수건 하나 들고 아니면 목도리 이거 빼가지고 뭐 춤추면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1등상을 좀 받습니다. 이제 막 목걸이도 걸고 일본 가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회에 네. 나가셔서 선생님께서 전공 분야 쪽 발표하신 거 말고는 우리 문화예술로 아주 빛내주신 게 우리 아리랑과 예, 예. 춤과 예, 예, 속옷춤도 예.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적 있으셨던가요? 속옷춤은 이게 가져가기가 힘들고 아, 이거 좀 즉흥적으로 하니까 아, 요즘 이제 속옷춤을 배우는데 예예 예, 예. 속옷춤은 막 이렇게 그래, 소리나고 그렇죠, 하는 건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국내에서도 좀 그렇게 빛나게 좀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셨던 국내에서는요 제가 밀양에서 한번 네. 그 공연할 때 제 춤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춤 뭐 이런 거 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대구시 의사회 사랑의 합창단이라 그래서 네. 이제 연말에 각 대학병원을 돌면서 네. 그 이제 그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하나의 노래 사이사이에 이제 춤도 추고 하는데 뭐 그런 데서 춤도 추고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춤춥니다. 우리 최순옥 선생님 춤 우리 고전무용 중에는 뭐 여러 춤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하셨던 춤은? 고전 중에는 지금 이제 살풀이 계속 배우는 게 살풀이 승모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 뭐야 그 입춤 제가 조흥동 선생이 입춤과 그 뭐 선비 그 뭐죠 한량모 네. 그것도 제가 연수 가서 배운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군데 조금 다니긴 합니다. 그 예, 원륜 그 저기 뭐야 조흥동 그 선생님 우리 춤도 우리 문화 아주 좋고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우리 소리와 춤과 또 이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해외에 또 알려주시고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기회가 되면 또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선생님 나름대로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찾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선생님 예술 속에서 어떤 치유의 글쎄요 예예 뭐 아무튼 말입니다. 그걸 하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니까 네. 그 하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면 추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웃음을 행복감을 주니까 그게 뭐 제일 좋은 치유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에 그 학교에 그 교수님을 계실 때도 그때 잠깐 시간 내셔서 판소리도 하시고 그랬다면서요? 아 제가요 대구에 83년도에 내려갔거든요. 네, 네. 제가 전문의를 따고 제가 근데 제일 처음 한 것이 그 춤추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서부정류장 있는데 가보라 그래서 버스를 타고 쭉 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대구에서 유명한 백연욱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 저기 뭐야 무용 연구소를 보고 그 무용을 제가 그때부터 점심 시간에 네. 배운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는 대구에 이명희 선생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장소를 옮겼지만 옛날에 영대 그 부속병원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마다 밥도 안 먹고 가서 노래 배우고 또 와가지고 오후 진료하고 수술하고 그랬던 그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입니다. 대구 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거는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예, 예. 우리 전통 속에서 그 살려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다. 내가 경험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떠셨어요? 경험을 해보시니까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것들이 요새 좀 세계화가 되면서 조금 이제 퓨전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서 알리더라도 결국은 전통을 알려야지 그 퓨전은 우리나라 것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래 그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식으로 퓨전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결국은 전통을 더 깊이 알려야 되는데 요즘은 좀 그게 자꾸 깨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춤도 그렇고 네. 노래도 그렇고. 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문화예술 쪽에 그 퓨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굉장히 젊은 층을 겨냥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근데 그 융합의 의미를 어떻게 잘못 또 해석한 것 아닌가. 서로 융합을 시킨다고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예, 예.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교수님 그게 원래 저 원형질이 더 소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래야죠 당연히. 예예. 예, 예. 껍데기. 예예. 예. 자꾸 섞이면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이게 변형된 거죠. 그것도 하지만은 원래 우리 것을 가르쳐야죠. 그것으로 외국 사람들이 접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아니고 우리 거는 이거다. 원래 거는 그거를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 근자에는. 우리 최순옥 선생님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시면서 네. 서울에서 고전무용하고 소리 또 이제 배우는 거 예, 예. 이렇게 시도하고 계신다면서요? 네네. 그 소리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판소리하고 남도창이신가요? 그냥 여러 가지 뭐 단가부터 시작해서 예예 아, 예. 예, 예. 뭐 판소리도 배우면 좋고요. 어찌됐거나 우리 전통 꼭 저 서도가 아니더라도 뭐 네네. 기회 되면 뭐 경기 민요도 조금 목소리는 안 되지만 아, 예, 예. 좀 배우고 싶고 두루두루 예.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뭐야 대구에서 그 임영희 선생님도 네. 보면은 아예 말소리까지 대구 사람이 바꿔가면서 그 이제 전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라도 그쪽에 그 노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소리고 뭐고 조금 그런 쪽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원료를 찾아서 아, 조금 뭐 좀 예, 예. 하고 싶어요. 그냥 어떤 아, 이런 대단한, 그런 것보다. 예. 교통편으로 보면은 좀 가깝던가요, 선생님 어때요? 옛날보다는 너무 가깝죠. 뭐 KTX가 있고 이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대구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서울에서 서울 내를 움직이는 게 더 지금 힘이 들어가지고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구에서 서울 오시기는 빨리 올 수 있는데 예, 예.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참 맞아요. 최순옥 선생님 지금 절기가 딱 추석 한 3일 정도 남겨놔둔 뭐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뭐 올 추석 때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올 추석은 어떻게 좀 지내고 싶으세요? 저는 추석이 그 저희가 저기 뭐야 장남이라서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네. 옛날에는 시골로 지내러 갔는데 네네. 지금 저희 집에 모여요. 아, 그래서 일단은 제사는 지내고 네. 금토일 제가 살풀이 강습받으러 서울에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0월 고 네네네 예, 추석 연휴 주간에 연휴 그 마지막에 네, 주간에 살풀이 강습으로 금토일을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예예예 지금 아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아 근데 지금 해외여행 간다고 막 예약하신 분들 넘쳐나고 막 벌써 저 비행장 떠나고 이런 분들 지금 난리거든요. 아 근데 저는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네. 뭐 옛날에 학회 때도 가고 이랬지만. 요즘은 좀 나가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여러 그러셨어요. 가지.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좀 두려워요 저는. 그렇지 않으시고요. 예예. 네, 네, 그래서 네, 네, 네. 저는 오히려 국내 여행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러시군요. 그런 시간에 그러시군요. 좀 이제 제가 보통 때 못하는 이런 이제 뭐야 우리나라 전통 네, 그 네. 소리나 네. 춤을 좀 더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질을 높이고 싶어요. 네네. 이번 10일간이나 되는 그 추석 황금 연휴 기간은 우리 예. 최순옥 선생님한테는 서울로 올라와서 살풀이를 예, 닦는 예, 기간. 예, 맞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선생님. 예, 예. 예, 선생님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 전통 사랑해 주시고 네, 생활 속에서 또 네. 이렇게 같이 우리 같이 네. 있게 예,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네, 같이. 네. 예. 주변 분들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소를 빚어 놓으니 수릭자 국화 피자 번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버리라 아이고 대고 허허 나흐 성화가 났네 해 아리랑 아리랑 아하랑
다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백두산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와요. 북한도 벌판이 좋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원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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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가진 보수가 원수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팔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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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아유 참 문정걸씨 문정걸씨 문정걸씨입니다. 문정걸씨 하는 것도 팔자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